오늘 오랜만에 토크쇼. 나한테는 왜 그렇게 했냐? 주황공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가본 적이 없어, 난 주황공. 주황공 입을 꼭 다물었네. 왜? 그 입을 꼭 다물었어, 토크쇼 한다더니. 저요. 나른해져요, 나른해져. 지금 저희는 또 율동공원입니다. 사실 율동공원은 계절이 변할 때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지금 너무 아름다워. 여기 지금 어디 내장산 이런 데 와 있는 것 같아요. 내장산? 뭐 생각난 게 내장산 단풍 뭐 이런 거 아니야? 보니까 와 이제 벌써 겨울이 오네. 가을 너무 짧아. 너무 추워. 낮에는 살짝 덥지만 지금 좀 오후만 돼도 나 지금 이 오바가 아니야 지금. 이 지금 털 입고 있는 게. 오늘은 저희가 엄지원이 어제부터 생선 보러 간다고 난리 쳐가지고 생선을 잠깐 보고 아쿠아리움에.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언니 저 집 저기 밥 먹어서 인사하고 싶어. 진짜 또 우리 찍는 중에 우리 질척이 맛있는 찍을 있어. 아이고 아시아. 이렇게 황송할 수가.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 와 너무 예쁘다. 언제 율동공원 오면 보너 막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아 진짜 반가워요. 짜잔. 아 언니 감사해요. 네. 시간 제가 방해한 것 같아요.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질척이든 어디든 한 명씩은 꼭 있다고. 너무 좋아. 갑자기 거만해진 나의 자세. 오늘 오랜만에 토크쇼. 너 때문에 지금 오늘 생선 보러 가가지고 와시 TV를 못 찍었다. 원래 오늘 찍었는데 얘가 무조건 아쿠아리움을 지켜봐야 된대. 사실 어저께 우리 편집자 우리 가람 씨랑 만났는데 그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나는 괜한 배려를 했지. 혹시 불편하실까봐 정체가 알려지는 거에 대한. 그래갖고 안 찍었는데 어저께 얼마나 재밌어서 그걸 찍었어야 돼. 근데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와가지고 우리 다음부터는 우리 편집님 나가면 무조건 나갑니다. 카메라 갖고 나갑니다. 가을에 대한 어떤 추억 같은 것 하나씩. 네, 왜 가을에 만났지? 가을에 만나. 가을에 만났지? 추석. 초겨울에 만났지? 초겨울 아니지. 추석 전인 거 그랬잖아, 명절. 명절 때야? 그래. 옷이 겨울 옷이 아니었었는데. 여름 지나서 가을에 만났는데? 가을하면 그래서 난 여보고. 오빠가 나한테 프로포즈란 게 언젠지 알지? 어? 율동공원이잖아. 중앙공원 아니었어? 중앙공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가본 적이 없어, 난 중앙공원. 중앙공원 아니야. 여기 주차장이잖아. 여기 율동공원. 율동공원에서 10월 31일. 마지막 날이 30날이지. 10월이. 31일. 31일. 그 12월이 31일이니. 10월 31일 날 바로 여기 율동공원에서 프로포즈. 진짜 말도 안 되는 곳 어디서. 중앙공원? 아 율동이라니까. 왜 그래. 하나만에. 비가 왔어.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오빠가 말도 안 되는 장미꽃. 야 진짜 촌스러운 거 있지. 그냥 요즘 얼마나 꽃이 이쁘니. 근데 어디서 진짜 옛날 꽃을 어디서 백순이를. 아 빈티지 꽃. 뭘 빈티지. 그 정말 그 요즘에 보기 힘든 그 투명 비닐로 이렇게 싸가지고. 정말 안 이쁘게. 클래식이지. 클래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깜짝 놀랐어. 약간 일부러 클래식하게 빈티지하게 한 느낌도 아니고 정말 어디. 뒤에 진짜 클래식이지. 아니야. 티 안 나게. 정말 옛날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던져줬어 아빠가. 아 되게 무거웠지. 그 선물은 없었어. 반지가 있지 않았네. 반지 없었어. 무슨 반지. 꽃만 줬다고? 저 어이없네. 날로 먹었습니다. 꽃 백송이 던져주고. 근데 꽃만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지. 오빠가 하늘. 그럴 리가 없는 짓을 나한테는 왜 그렇게 했냐. 아니 내가 진짜 뭐지 뭐 선물 같은 거 안 발라고 막 이런 애니까는 아주 그냥 이건 이런 거 원래 부담스러워하는 애니까 안 줘도 되는구나 딱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거 기겁하는 애거든요. 나 선물 받으면 되게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오빠가 무슨 날엔 안 주고 갑자기 툭 주고 해서 갑자기 막 발망 자켓을 쭉 갑자기 백화점 갔다 왔는데 이러면 갑자기 나 갖다 주라고요. 환불하라고. 여기 왜 이딴 돈을 쓰냐고. 아니 뭐 누나 선물 사러 갔다가 막 이러면서 되게 쿨한 척. 와 그거를 근데 그게 처음이자 끝이야 지금까지. 아니 백화점 가서 명품 자켓 던지는 정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좀 알아서 샀다. 결혼은 내가 알아서 사니까. 그러네. 그랬지. 그래서 10월 이번 이제 10월의 마지막 밤에 여기 율동공원에서 프로포즈를 받고. 나한테는 그래서 가을 10월 이러면 프로포즈 생각이 나. 아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올해 지나면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를 해줄게. 아빠 50. 엄청 50입니다.
어? 50. 아니 자기도 충격 먹었는지 갑자기 어느 날 운전하고 가더니 나한테 올해 지나면 나 50이야? 아니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미안하지만 정답. 약간 충격 먹었나 봐. 50은 나이 재밌네. 50 재밌네 이러더라고. 더 충격적인 거 내가 내년 나이 11살이야. 아니 언제 오빠가 50? 그러니까 얘가 11살이니까 오빠 50이 맞지. 내가 여보 만났을 때가 34이었나? 40이었나? 아니 결혼할 때가 40이었어. 39에 만났어. 그 오빠가 만나자마자 결혼하려 할 때 39수는 막 없어 어쩌고 이러면서 그때는 그거 피해야 된다고 40에 한 거지. 내년에 우리가 10주년이야. 어떡할 거야? 어떻게 뭐 사진이라도 찍을 거냐. 사진이라도 찍자. 드레스 대여해가지고. 드레스 꼭 아니어도. 엄마 결혼 사진 다시 찍어. 어, 다시 찍자, 오빠. 아니, 근데 오빠 제발 이런 것도 오빠가 계획을 해.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 그런 건 좀 오빠가 좀 알아봐가지고 약간 이벤트식으로 우리 이제 10주년. 오빠 지금 내가 아무리 이벤트는 나 이벤트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했는데 정말 10년을 한 번을 안 해. 한 번을 안 해. 이벤트를. 10주년 결혼이면 오빠가 이런 거 아, 이번에는 뭔가 좀 해갖고 네, 우리가 서로 결혼식 사진 너무 싫어했으니까 서로 다시 한번 해. 오빠가 딱 그거를 계획을 해가지고 스튜디오랑 이런 거 딱 알아봐가지고 사진을 해야지. 그치 오빠? 어떻게 생각해? 딴 데 찍고 한다 했어. 아니요, 아니요. 아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또 딴 데 지금 자기 듣기 싫은 말을 아니라니까. 이게 배경이랑 이렇게 해갖고 난 나와? 나오지 당연히. 안 나오는 거 같은데? 나와. 우리 머리도 덜 빠지고 좀 이럴 때 지금이야. 지금 이제 지나면은 약간 나중에 사진 찍어도 흉해. 지금 괜찮아. 우리가. 그렇지. 어? 응, 그래야겠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옷도 예쁜 거 입거나. 근데 1월 9일은 너무 추우니까 꼭 1월 9일 날 해야 돼? 1월 9일 전에 해도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내년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지 올해도 되는데 뭐 그 다 예약이고. 아니 그러니까 따뜻하고 봄. 아니지 오빠 그게 무슨 의미야. 결혼이 딱 10년 전에 하든지 지나고 나서 의미가 없거든. 아 스튜디오에 히탁 틀었는데. 아니 그래도 야외 아, 결국, 야외도 좀 야외에서 찍게? 아니 외국을 가 10주년 기념으로 우리 비즈니스 카드 외국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라고. 아무리 그래도 10주년이야 오빠 10주년.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그 생일 잘 안 챙기고 뭐 그냥 잘 넘어가고 하지만 10주년은 한 번쯤은 챙기는 거 아니니? 자 오늘은 여러분 아시티비를 빙자해서 제가 지금 10주년을 원하는 걸 좀 모으는 거. 그럼 그런 거 한 번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10주년에는 뭔가 그 오빠가 한번 전적으로 뭔가 해봐. 내가 이제껏 솔직히 생일이건 뭐건 어떤 날이건 식당도 내가 예약하고 뭐든지 내가 다 했잖아. 또 딴 데 찍지 마. 그러니까 요번 10주년만큼은 엄마, 오빠가 다 해. 엄마, 그럼... 아무것도 안 할게. 야 고기가 또 무슨 튀네. 고기 튀는 게 중요해.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기회를 줄게 오빠한테. 엄마 그럼 결혼기념일이야? 결혼기념일 겸 1월, 엄마 생일이야. 1월. 엄마 생일날 결혼했어. 그러니까 잘못했어. 생일날 하는 거 아니야. 선물을 두 개를 못 받아. 두 개 받으면 되잖아. 안 주더라 두 개를. 입을 꼭 다물었네. 왜? 입을 꼭 다물었어. 토끼쇼 한다더니. 아 오빠 생각해서 그렇지. 한 번 해준 게 없구나. 또 딴 데 돌려고 한다 했어. 진짜로. 선물이랑 이벤트 같은 거 나도 금지러워가지고 나 그런 거 진짜 그 좀 그런데 그래도 한 번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 들으니까 약간 다시 그런 거 좋아지려고 그래. 그런 거 기대돼. 그리고 이걸 아예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 하더라고. 그냥 괜찮은 줄 알고. 그러니까 10주년은 해줘. 10주년에도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가출이야. 아니 노력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다? 솔직히? 솔직히 누나한테 물어봐도 되고 누나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데 혜진이랑 그거 그렇게 하면은 언니들 다 알려줄걸? 완전 친절하게? 그러니까 오빠는 그 노력도 안 했다는 거야. 카메라 흔들지 말라고. 가만 두라고 이거. 알겠어? 어? 여러분.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아시티비 지금. 아니야. 여러분 앞에서 오빠가 약속을 하는 거야. 카메라를 멱살 잡듯이 잡고. 여러분 앞에서 지금 약속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10월 중순이잖아. 시간이 있다고. 오빠 지금 이거 아니었으면 오빠는 또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놓치고 그날 내년 1월 9일날 그냥 대판 또 나 삐지고 진짜 나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이 정도도 기대를 했으면 안 됐어? 뭐 이러면 10주년이라고 10주년 어? 내가 언제 생일 챙겨달라고 그랬어? 뭐 했어? 10주년이잖아? 너 분명히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진짜 오빠 내가 힌트 준 거 땡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 오늘부터 두 달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뛰세요. 내가 기대할게요. 그거 지금 알아서 다 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진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찍을 수도 있지만 왜 뭐 이럴 때도 있어야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약속하고 이런 거 괜찮잖아요. 어디가? 제가 할 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차로 가야죠, 차로. 차 이쪽으로 가야죠? 네.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차 어딨는? 차 어디는? 아, 맞다. 아, 그러네. 아, 따뜻한 거 뭐 그거 뭐지? 민트 초코 하나. 어디서? 탐탐 항상 가던 데서. 아니 그럼 저쪽으로 가야지 또. 아니 차 타고 가야 돼. 너무 추워. 아니 그걸 찾을 데가 없어. 탐탐 앞에 찾을 데가 왜 없어. 주차장 있잖아. 저 주차장 있어도 거기 꽉 차면 없지. 안 꽉 차. 꽉 차. 꽉 찼으면 안 맛있게. 야 저녁엔 한겨울이야. 한겨울은 아니야. 지금 수탕을 입어도 지금 이래도 추운데? 한겨울은 아니야. 민트 초코는 탐탐 짱이야. 너무 맛있어. 원래 탐탐은 프레첼 진짜 많이 먹었지. 저희는 맨날 지금 우리 항상 어디 가서 먹고 맨날 그런 거 지루하실 것 같아요. 또 먹는 거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만 먹자. 오빠 뭐 먹을 거야? 쌀국수 먹을 거야? 베트남 또 가서? 괜히 먹지 말까? 아 웃기지 마. 그럼 들어가가지고 또 배고프다고 결국 나 밥 차리게 돼. 무슨 얘기? 응? 원해. 짝사랑 얘기. 짝사랑 얘기? 엄마는 짝사랑이란 없지. 장난 아니야? 엄마 무조건이야. 엄마는 원웨이는 안 해. 쌍방하게 해줘. 아 첫사랑? 짝사랑 말고? 첫사랑 없어. 아빠.